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첫 번째 내용 CS 관리 개론에서 이어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와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기법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 또는 상품을 구매를 한다 이럴 때 구매하기 전 단계가 있죠. 바로 대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업 쪽에서 대기 관리를 잘 못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받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직원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 그러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기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기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고객 만족도 시킬 수 있고 어때요? 만족을 하게 되면 재구매도 하게 되죠. 그러면 재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 쪽에서는 수익 창출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아무 일도 안 할 때 대기가 더 길게 느껴진다. 그죠?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계속 그 직원만 보고 있으면 체감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지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다과를 준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을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매하기 전에 대기가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구매하기 전에는 대기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은 대기를 더 길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다리더라도 어때요? 되게 짧다. 금방 왔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걱정이나 근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서비스를 받을지 모른 채 무턱대고 기다리면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직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고객님 기다리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응대를 하죠. 그만큼 정확한 시간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고객이 느끼는 체감 시간을 좀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는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나 늦어 라고 한다면 어때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죠.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차가 지금 너무 많이 막혀서 나 좀 늦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 차가 많이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한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매장을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고객을 직원이 더 빨리 응대를 해줘. 그럼 어때요?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는 가치가 적을수록 더 길게 느껴진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것을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기라는 것은 혼자 기다리면 더 길게 느껴진다. 옆에 누군가 있어서 서로 수다도 떨면서 기다리게 되면 체감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얘기한 8가지 대기 관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와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